안녕하세요. CNUH 위클리 뉴스입니다. 2023년 11월 넷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역 주민들의 신체 질환을 동반한 정신과적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북주 대전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장과 남시덕 대전시 시민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각 관계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으로 정신응급 환자 전용 2개의 병상을 운영하며 초기 대응과 집중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지역암센터는 관절염 재활센터 선충대강당에서 2023년 대전지역암센터 통합성과보고회와 악말리사업평가대회 및 하반기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대전지역 암관리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등 암관련 사업별 실적 공유와 2024년도 사업방안 모색 및 운영계획 수립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센터 원동민 간호사는 119 구급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2023년 미국 심장학회 소생의학 심포지엄에서 세계 분야 학술상을 수상하며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응급의학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보건의료전달체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노인센터 5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의 안전과 위협적인 상황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초 호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경찰 무도 교관 초청 직원 호신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호신술 및 제압술 특강을 주제로 경찰 인재 개발원에 협조하에 경찰 무도 체육센터에서 이론 교육과 상황별 호신술 및 제압술 실습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수련실은 노인센터 5층 대강당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한 명사초청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은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11월 넷째 주 위클리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